성경에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가지 밭이라 함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태를 언급하신 내용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의 밭인가 자아성찰하거나 내 자신의 처지와 상태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힘써 좋은 땅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구절인데 이 밭의 비유도 결국 사람이 마음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거듭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여전히 영적인 것을 모르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내 상태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야지라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작심삼일이거나 이미 삶에 찌들어버린 이들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의 정죄감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모든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보려는 헛된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열매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새가 앉을 정도로 크게 키워 열매를 맺는 것과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이란 나무의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고 편하고 많은 결과를 갖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말씀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내 마음의 자갈과 가시를 치워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 말씀을 심어 물을 주고 키워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인생 최대의 숙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길바닥이든 상관없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여기고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달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영양분이 포도나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결과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참을성이 없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둔 세대, 비교와 자랑을 위해 당장의 결과를 추구하는 세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세대의 인내와 기다림이란 정말 참기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분명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 내 노력의 결과를 얻기 원하는 마음인데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그 긴 시간의 기다림과 온갖 수고로 얻는 수확의 기쁨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해서 합격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는 것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한 열매를 이런 것에 국한시키는 것은 즉히 세상적인 성공, 결과, 성과의 열매를 위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 번 언급한 구절입니다만 오역이라 알려드렸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즉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영어 성경 한 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처리를 했는데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정작 그렇지 못하다 보니 말씀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이제 나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서 매 순간 펄떡거리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은 작심삼일, 일희일비하며 갈대와 같이 요동치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믿음으로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건 사실이고 치유된 것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백해야 할 것은 말씀에 근거한 치유의 결과이지 내 지금 상태를 속이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지금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닮아가는 과정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원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열매를 원하는지 세상적인 열매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를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풍요롭게 사시는 것을 당연히 원하십니다. 아울러 그것을 통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사람이 무엇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세상에서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몇 배로 남기느냐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가 말씀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얼마나 크게 키우고 이웃을 위해 섬겼다고 심판날에 보여드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성경에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고 놀고 먹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차고 넘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고 성경적입니다. 단지 당신의 관심이 그것에만 있지 않고 믿는 자로 이 땅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마음의 품기로 결단하여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반응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는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